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인의 죄가가 내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하니 이는 그가 자기 눈으로 우쭐대기를 그의 죄악에 혐오할 만한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합니다. 그의 입의 말은 죄악과 속임수니 그가 지혜롭게 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그쳤도다. 그는 자기 침상에서 해악을 꾀하고 선이 아닌 길에 자신을 세우며 악을 미워하는 척 아니하였도다. 오 주여, 주의 자비가 하늘에 있으며 주의 신실하심이 구름까지 닿았나이다. 주의 의는 산들 같고 주의 심판은 거대한 기품 같으니 오 주여,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시편 36편 중요한 장입니다. 특별히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의인은 바람이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러면 시편 1편이 이렇게 시편을 시작했다면 시편이 어떤 주제로 계속 이어갈 건가를 시편 1편에서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우리들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는 이런 말을 하시면서 이것이 인간이 선과 악을 정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도 심각하죠. 그래서 급하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노아 시대 때 멸망했던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상상과 생각이 항상 악한 쪽으로 발전해 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시편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 모두 다 선을 접하게 되었죠. 선을 접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인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지만 우리도 모르게 언젠가는 내 마음속에 선을 원하지만 언젠가 모르게 나도 모르는 시간 사이에 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것이 마치 주인인 양 행사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아 우리는 하나님 이 악이 언제 어떻게 침투한 것입니까? 또 우리가 왜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자라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게 되지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시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에서 악에서 선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는 나왔지만 그 선이 선으로 쉽게 말해서 성화 이제 로마서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를 담는 삶으로 정착하기까지 있었던 수많은 그 안에 있던 영적 전쟁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악은 어떻게 우리 속에 씨앗을 뿌리고 자라가는가라는 부분을 시편이 우리에게 밝혀줌으로써 특별히 시편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전쟁, 갈등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대로 표현하자면 내 속에 두 가지 사람이 싸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늘 갈등을 하고 싸우고 있는데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래서 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내용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렇게 싸워야 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이 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길이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 정훈이 형제나 또 우리 제기나 이 나이대쯤 되면 아마 그런 문제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터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그 속에 굉장한 갈등이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우리 정훈이나 제기나 이 나이대를 보면 우리가 그때 주님을 만나기가 참 좋은 나이인데 여기서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우리의 기간을 늦출 수도 있고 여기 지금 당장 근데 요 나이에 때 만나면 변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점점 이렇게 악이 쌓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쌓이고 난 뒤에 다시 그걸 받으려면 우리가 그걸 다시 빼내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이때는 지금 마음에 바로 가지게 이게 뭔지 뭐가 뭔지 우리 제가 한번 사춘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사춘기라는 것이 뭐라고 했죠? 사춘기는 착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착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선이 선으로 정착하기까지 뭔가 내 속에 갈등이 있어야 하고 그 갈등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른이 돼가는 요 사춘기는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듯이 사춘기가 있다라고 뭐 저번에는 뭐 사춘기가 있다라고 하지 마라라는 말 그런 얘기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 의미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모님은 없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율법을 잘 지키면 그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죠?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만이 진짜가 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 한 것은 전부 다 무효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게 바로 사춘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어떤 현상들이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끝끝내 하시고 말지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씨름이고 그게 바로 바벨론 유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 바벨론 포로기를 그렇게 구약 대부분을 할애한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시편은 짧고 굵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구약 성경은 길게 역사로 설명을 하는데 그 역사로 설명하나 오늘 시편에 있는 우리 내면의 갈등으로 설명하나 같은 갈등들이니까 그거는 역사로 보면은 그 이스라엘 이야기밖에 안 되지만 그 역사가 우리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풀어내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36편은 참 우리에게 중요하고 귀한 단서들을 많이 제공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모두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지요. 그러나 스스로 악의 길을 선택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간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악에 빠져들어간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모두 우리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지 이해가 가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쭉 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는 자꾸 교리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예정인가?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선택인가?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자꾸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예정론이다, 아니다, 알미니아다. 다 이게 애들 장난 이야기입니다. 그건 다 예를 들어서 시오니하고 시에리가 하는 이야기 수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 쭉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로 정말 그런 논쟁을 우리가 아직도 신앙이 하나님이 어떠하심인지 어떠한 분인 줄 모를 때는 이런 논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굳이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는 마세요. 그건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건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있으세요? 나는 예정론을 굳게 믿고 있었다. 어느 세월에 하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우리가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선택으로 갔다가 또 어때는 선택으로 갔는데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처음에 선택으로 꼭 굳게 믿고 있다가 나중에는 아니야 예전 같아. 이렇게 옮겨진 사람들도 있다 없다. 많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신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왜 교회 안에서 자꾸 선택이냐 예정이냐 이런 얘기들이 팽배해져 있냐면 이게 교수들의 논문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나도 이성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교수들의 논문 때문에 교수들이 논문을 쓴 거 가지고 신학생들 가르쳤고 신학생들은 그 논문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걸 인지하고 가서 목회를 하니 어떤 사람은 예정론이고 그럼 장로교 나온 성도들은 목사님들은 다 예정론을 딱 바탕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이해가 갑니까? 그건 다 신학자들의 장난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둘 다 있다는 것을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은 둘 다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엮여 있는가를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지.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지는 말아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정이냐 선택이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7년 전이냐 후냐 이런 부분들도 나는 이거야라고 꼭 쥐고 있으면 그 반대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조화롭게 엮여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정리해둔 이것이 정석이 아니라 성경이 정석이에요. 그게 성경을 보는 겸손함입니다. 성경을 보는 겸손함이 없으면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해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내가 복음이지 성경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이 되기 쉽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집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은 미묘하게 엮여 있고 그것을 성경은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낮춰서 보면 보여요. 오히려 36편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좋은 등불과 같은 것.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에게 모두 기회를 주었지만 개개인이 악한 길로 갔고 선택했고 선택한 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악한 것을 붙잡고 쭉 갈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36편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귀담아 들어야 봐야 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기 원한다는 말은 구원은 앞에 와 있지만 구원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는 뜻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분 제가 한번 이제 조금 있으면 요한계시록 19장을 하면서 할렐루야 세 번의 할렐루야에 보면은 세 번째 할렐루야가 뭐냐면은 그 신부와 신랑을 위해서 신방이 준비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19장에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이스라엘 결혼 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죠. 아버지가 신부를 선택을 하고 신랑이 와서 뭐죠? 지참금을 가지고 오고 계약서를 가져오고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이제 신부가 읽고 확인하고 그리고 난 뒤에 최후에 뭐 한다 그랬습니까? 최후의 결정을 신랑이 포도주를 마시고 신부에게 줬을 때 신부가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에 따라서 뭡니까? 그 모든 결정을 최후의 최종 결정을 누가 한다고요? 신부가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이미 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해놨어요.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오늘 여기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인데 선택 중에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예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정은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하나님은 이게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이게 신비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36편 같은 내용을 읽어보면 왜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는지, 왜 그들이 악인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들은 이걸 못 받아들였던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동시에 뭘 얻어야 되겠어요?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주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말씀이니까. 자, 이거 잠깐만요. 요거를 하면 마이크를 꺼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니까, 야,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성경은 처음부터 두 갈래 길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시편 1편의 주제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소개했었죠. 2편은 악인들이 모여든다고 했죠. 악인들이, 그 의인과 악인을 1편은 설명을 하다가 2편에 가서는 악인들이 모여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왕들이 모여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예수님을 어떻게 대적할까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악인들이 모아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대적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철장으로 깨트리듯이 다 깨트려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차이는 뭡니까? 1장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했다면, 2장은 악인들이 점점 모여들 것이고, 악은 악으로 그냥 개개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이 모여든다.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렇게 2장은 악을 설명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구조하고 똑같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때 보니까 사람들이 야, 그래도 선이 있을까? 전혀 없더라. 상상과 어디부터 악이 나오더라? 생각부터, 마음으로부터, 상상으로부터 계속 악만 생성해내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또 시편도 2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서 3장에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3장과 8장에서 하는 말이 선을 행하는 자 아무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복음은 들어왔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고요? 에베소서에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아, 내가 행기 있구나 이런 것이 섞여서 자랍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의인은 의로, 악은 악으로 더 깊어지는 둘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 앞에 의인이 고백하는 기도가, 자, 1절과 4절. 자, 이게 이제 문단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1절과 4절은 내 앞에서 하나님은 없다고 무시하며 악을 싫어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악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악은 시작된다. 선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아무리 선해도 악이래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을 위장한 악이죠.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누가 잘 받아들이고 확 바뀝니까? 하,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요, 맞아요 하고 이렇게 꼬꾸라지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누구보다 나는 경건하고 선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그 죄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에서부터 시작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악의 출발이랍니다. 시작이랍니다. 자, 5절과 9절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이렇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걸 계속 경험한대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악인은 이야기했는데, 선인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함께 하시고 그런 것을 보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실하시다. 여러분, 악인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데 하늘에 있다는 것도 당연히 믿지 않죠.
근데 우리는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오셔서 아주 성실하게,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길려고 가려고 할 때 뭐 그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가려 놨잖아요. 뭐 죄의 길려고 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탁 마음에 아니 아루야 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 감동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인들은 늘 하나님이 내가 조금 삐딱한 생각을 잠시라도 하면 그 순간 탁 들어와서 간섭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성실하게 간섭하시더라고요. 때로는 그게 너무나도 성실하게 간섭하셔서 조금은 모른 척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아예 눈이 없더라. 어때요? 의인과 악인이 느끼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르지요. 하나님은 없다. 근데 선인들은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내 삶에 아주 성실하게 개입하시고 보배로 오시고 인생이 그 날개 아래 피하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보고 계시는 걸 떠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자비로워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보거나 구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은. 예, 여러분 악인들이 악을 거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악한 어떤 삶,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삶을 내려놓기 싫어. 그걸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되죠. 자, 10절과 12절은 주를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을 경험은 하는데 뭘 경험하는, 아까는 성실한 걸 경험하는데 그 성실이 어떤 형태로, 성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매일 이렇게 혼을 내는 걸로 등장할 수도 있고 자비로 등장할 수도 있는데 선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안에서 때로는 징계도 그 자비 안에서, 권면도 자비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 잘못했을 때 매를 대는 것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자비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선인들은 항상 느낀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 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악인입니까? 선인입니까? 아니 머릿속으로 대답하지 말고.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지하면서 살면, 인지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체크하기 위해서 이웃을 두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의 성실함과 자비하심을 네가 피부로 느끼고 사느냐, 실제로 그것을 네가 삶에서 적용하면서 나타내느냐라는 것을 이웃을 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이웃 중에 항상 가장 가까이서, 예, 그렇습니다. 부부는 그래서 남들 다 속여서 참 자비로운 척해도 알죠? 쇼를 하고 있구나. 끝나고 나면 자 나인테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여기 어떤 목사님이. 참 유명한 거 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거지만 설교를 마치고 성도들이 다 돌아가고 난 뒤에 그 사모님이 우리 집에서 자지 말고 강대상에서 자자. 당신이 말한 대로만 나한테 좀 해봐라. 강대상에서 자자. 뭐 그런 얘기 왜 안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자신을 속이지 못하도록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자를 계속 주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의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와 구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은 마칩니다. 12절까지. 자, 악인과 악인이 되는 과정의 일상과 도착 지점, 그들은 악인이 되는 그 과정이 일상 속에서 늘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 자, 1절과 3절에 보면 속임수가 일상이 되면 선을 행하는 것을 그치기 시작하게 되고 선을 행하기를 그치게 된다. 선을 행하는 것을 그치는 증상은 내가 일상 속에서 계속 악을 행하고 있다는 증상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발전하면 어디까지 가느냐면 일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침상에서도 잠자는 자리 속에서도 남에게 어떻게 악을 행할까라고 그걸 꾸미는 꾀하고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악하고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 느끼는 느낌이 뭡니까? 양심이 있는 거야. 도대체 양심이라고는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 1절과 3절을 보면 더 이상 그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양심이 없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침대에 누워서도 어떻게 악을 행할까 이런 생각하고 앉아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삶도 악이고 뭐예요? 모든 생각조차도 모든 것이 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도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뎌지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악이 발전을 하는데 그 악이 발전이 완전히 끝까지 차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뭐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악을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적을 해주고 그럴 때는 그가 마음에 양심이 살아있을 때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줘서 그걸 악을 깨우치게 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에 못지않는 양심을 줬다는 거예요. 양심과 율법은 모두에게 악과 선에 대해서 왜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진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우리 속에 두었는데 그 하나님을 닮았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닮은 가장 기본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통해서 죄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양심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고 나면 어떤 것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화인이 뭘까요? 불화살을 맞은 거잖아요. 화인. 그래서 우리가 불에 대해서 완전히 굳은 살이 되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 저주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죄만 지적을 해도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성숙해 있을 때는 어떤 작은 죄를 지적을 해도 가슴을 치게 되고 그러나 그 신앙이 다운이 되면 어떤 죄를 지적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지해 나가느냐가 우리 신앙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저 교단 회의가 있어서 어떤 교회를 갔습니다. 여기 호주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했어요. 여러분들은 알죠. 우리 유튜브 있는 분들은 몰라도 되니까. 교회를 갔습니다. 이제 저하고 이렇게 참 친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뒀어요. 연세가 굉장히 높으시고 많으신 분. 우리 교단에 이제 곧 이제 원로 목사로 이제 추대되실 분. 그 교회에 이제 어떤 장로님, 그 교회 장로님 지나가다 길에 만났는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여 저런 장로님 제발 저희 교회에 오면 안 됩니다. 얼마나 거만한지. 그래도 목사와 장로 사이에는 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물론 내가 볼 때는 연배는 비슷해 보였어요. 어이구 아무개 목사 어째 잘 지내? 야, 이게 저는 지금까지 제가 나이가 어려도 타교회 장로님들이 어이 김 목사 이렇게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딱 보니까 정말 잠언서에 말하는 것처럼 교만은 목걸이더라고. 그가 그 목 언제 부러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작은 행동과 언어 속에서도 그 사람의 경건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비슷해도 그러니까 도리어 목사님이 쩔쩔매 물론 누가 뭐 쩔쩔매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도 예절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렇죠? 야, 저 정도 되면 참 답이 없구나 내가 참 이 교회 목사님이 참 고생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은 물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례행치 않는다는 것은 예절을 지킬 줄 아는 거예요. 예절은 딱딱하고 싫은 게 아닙니다. 예절은 상대방을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 드리는 거예요. 아, 참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참 그렇게 거만한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냥 걷는 것부터 뭔가가 좀 심상치 않다 싶었습니다. 한번 걸음걸이에서부터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렇게 고개가 젖혀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배가 불어나고 이렇게 뒤로 불어나고 걷는 자세가 아 이게 뭔가 범상치 않는 사람이 오더니 말도 똑같이 나오더구만요. 예. 그렇게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의인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낀다. 아까 그게 다르죠. 악인들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항상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출발을 해서 없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러나 의인은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느낀다. 5절과 9절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비, 신실하심 그것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하늘까지 닿더라. 야, 그래서 의인은 산과 같고 심판은 거대한 기품 같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10절 주를 아는 자들에게는 자애를 하나님 계속 베풀고 계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의를 계속 베풀으시고 그래서 악인이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 악이 내게 스며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이 내용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쓴 배경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배경 안에서 다윗이 썼는데요. 다윗은 신정왕국이라는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정왕국의 왕으로 세웠으나 반대되는 세력들은 항상 다윗의 마음을 빼앗아서 악인의 길로 들어오도록 계속 유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참 많이 경험 그래서 어느 때는 좀 이렇게 그 뭐 사람들과 교회 사람들과 사이가 서운해지거나 뭐 그렇게 되면 그냥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발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뭔 소리요?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어. 뭔 소리요?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겠어.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으니까. 네. 뭔 소리요? 그런데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사람이 막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사람이 중간에 끼어 있으면 사람 때문에 걸리는데 사단이 이 사람 때문에 걸리면 다음 사람 데려다 주고요. 그 다음 사람 데려다 주는데 마지막에 최후의 보류가 누구냐? 목사예요. 예, 네. 맞죠? 에잉? 처음 듣는 얘기처럼. 에잉?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가 최후의 갈등은 목사님까지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갖다 주는 거거든요. 사단이 하나님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사단이 계속 갖다 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람 때문에 못 넘어가니까 이 사람 끝나면 다음 사람 갖다 줘. 계속 갖다 줘. 우리가 그걸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은 항상 이 메신저들은 완전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메신저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고달픈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메신저들을 고달프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알게 하려고. 나는 정말 예수 믿고 내가 목사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왜 진작 이걸 설명을 안 해주고 저를 불렀냐. 그게 뭐냐면 어쩌면 왜 성도들이 겪어야 될 크고 작은 일들을 왜 제가 다 겪어야 되는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해요. 꼭 뭔가를 겪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제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고 설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성품상 이런 일들을 다 겪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기본. 근데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너무 괴로워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보면은 그게 나중에 성경에 보면 보이고 이걸 설명하게 되고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형편과 상황에서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이 아 이게 그냥 설명이 아니라 근데 책을 보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가슴에서 함께 공감하는 거죠. 모세가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는 자기 열정만 앞섰죠. 자기 열정만 앞섰어요. 그래서 자기 열정이 앞서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잘못된 사람 때려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는 것밖에 못하는 겁니다. 죽이고 감추고 죽이고 감추고 이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도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내보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할 광야를 미리 경험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는 겁니다. 목회자는, 메신저는 그렇습니다. 메신저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미리 한번 크고 작게라도 맛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 그 맛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그걸 나중에 알고 난 뒤에 아, 그거였구나. 하나님은 이건 얘기를 안 하고 나를 부르셨구나. 진짜 그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더라면 저는 상당히 많이 고려해 봤을 텐데. 근데 나중에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라고 나중에 또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도 감사하고 저렇게도 감사하게는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사람이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인간은 누구나 다 봄이 되었다 여름이 되었다 가을이 되었다 겨울이 되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그저 아멘 하시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여전히 연약한 한 인간의 부족한 존재로 우리가 바라다 보고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시름에서 그 시험에서 극복하지 못할 때 내가 어디까지 무엇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도와줄까 그 도와주는 방법도 사람들마다 다르는데 가서 내가 똑바로 이야기 다 해줬다 하고 똑바로 말 탁 하고 돌아서는 사람처럼 매정한 게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인간은 인간 중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자기 죄가 뭔지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시련이 내 속에 너무나도 힘들어. 이럴 때는 몰라서 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부족해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부족하면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나도 지금 다 알고 있는 걸 1번, 2번, 3번, 4번 하고 탁 얘기하고 돌아선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죠.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욥기가 그 얘기지 않습니까? 나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나도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했다면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한다는 이 믿음 하나밖에는 나는 몰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 손에 잡혀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할 것을 믿어. 그러나 이 순간은 고통스러운데 친구들은 와서 답만 주려고 답만 주죠. 어느 때는 답을 주는 것보다요 위로해 주는 게 훨씬 힘을 줄 수 있는데 위로를 해줘야 될 사람에게 가서 한 번 더 죄를 뿌리고 갈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서 권면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묻고 어디까지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거든요. 아, 이거 원래 이 주제가 아니고 딴 길로 가서 뭘 하다가 일로 갔는지 계속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악인의 길로 들어서도록 계속 유도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 자들을 악을 알고 있기에 저들로부터 분명히 구별하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은 그걸 분별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사람들은 악이 선으로 둔갑을 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몰라. 우리가 분별하는 데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아. 그죠? 그래서 그걸 분별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로부터 분명히 구별해달라고 오늘 이 기도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로 마치입니까? 오늘 12편이 왜 기도로 마치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맞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착각 속에 빠져들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설정해놓은 방식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방식대로 넘어왔다라고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다 해결되지 않은 건데 내가 해결을 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스스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것을 한번 악이 나에게 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나를 악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렇게 몰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분별을 했어요? 오늘 이 다윗이 그죠? 그러면 분별한 걸로 끝이에요? 아니죠? 그걸 자기 의지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끝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계속 이 문제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얻어서 넘어가는 것이지 내가 분별을 했다라는 것으로 해결했다라고 취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시죠? 분별한 것은 해결한 것이 아니에요. 시편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뭔지 실체를 밝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신정 왕국을 살펴 세운 후 본 지혜시를 통해서 악인의 동향을 살피고 악의 성장 과정과 선한 자들의 생활을 관찰해 주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을 알려주려고 쓴 시가 오늘 이 36편의 지혜시입니다. 우리가 1절까지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가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1절 한번 보세요. 자, 죄가가 항상 마음속에 말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말을 한대요. 자, 죄가가 그렇게 한대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악인의 죄가가 내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죄과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죄어리라는 말. 이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로 나오거든요. 이게 아마 개역개정이나 다른 데는 죄어리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죄과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하고자 하는 어떤 저항심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행악의 종자요라고 어젠가 내가 한번 했나? 네. 우리가 행악의 종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의 종자란 말이에요. 씨앗 자체가 악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애들을 교육을 시켜보면 바른 교육은요 얼마나 시키기 힘든지 몰라요. 그죠? 한계를 가르치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요 바르지 않는 교육은요 순식간에 배우죠. 애들이 학교 가면 욕부터 배우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뭐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손발 씻고 이를 닦고 자라. 뭐 이런 게 얼마나 그거 참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안 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 육체적인 생활 속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신적인 어떤 생활들도 똑같이 악과 선에서 선은 정말 습득하기가 너무 힘들고 악은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답습되어져가는 그런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죄얼 때문입니다. 죄얼은 뭐냐? 행악의 존재.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여러분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만족하는 곳이잖아요. 맞죠? 모든 것이 만족해요. 오직 한 가지 법밖에 없어. 다 누려라. 그리고 너는 주인이다.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만큼은 손대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지도 않았었어요. 문제는 사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사람의 마음에 욕심과 탐심을 이렇게 부추기니까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이 준 형상, 양심이 아닌 탐심이 있음을 인간이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안, 그걸 왜 먹었죠? 뭐라고 속였죠? 하나님 같이. 그렇지. 이건 우리의 교만이요. 우리가 흔히 그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거, 뭐죠?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교만. 네. 결국은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것이 뭐냐면 교만과 겸손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입니다. 전쟁, 그 전쟁. 그 전쟁에서 교회가 무난히 승리해야 하고 여러분들도 승리해야 합니다. 사실 이 교만의 전쟁은 교회가 어떤 식으로 성도들을 치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싹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교회는 직분이 올라갈수록 교만이 함께 계급장이 하나 올라갈수록 교만이 한 개씩 덧붙이게 되고, 어떤 교회는 그게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이 세워지며 질수록 낮아진 섬기는 자리로 가는, 그 차이는 뭐냐? 누구는 왜 교만해져가고 누구는 왜 겸손하게 가느냐? 이겁니다. 율법적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면은 계급장을 다는 만큼 교만해집니다. 율법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율법은 비교만 있어요. 나는 했기 때문에 이 직분을 받았다. 했기 때문에 조건적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투표까지 해버렸어요. 아, 이번에 집사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투표해봅시다. 장로를 세우는데 투표합시다. 나 여기 와보니까 햄버거 장로라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아, 이 햄버거 장로도 있구나. 햄버거 장로가 왜 햄버거 장로냐면은, 이게 교회에서 이제 장로를 세울 때 성도들이 투표를 하는데 투표가 모자라. 보니까 자기 편 중에서 몇 프로가 모자라. 그래갖고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햄버거 엄청 사주고 표를 좀 달라고 부탁을 해서 장로가 됐다니. 그래서 햄버거 장로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장로가 되려고 애를 썼을까요? 엄청나게 복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너무나도 오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면 믿은 만큼 겸손해져야 돼요. 구석에 가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돼요. 앞에 나오지 마세요. 뒤로 가세요. 오래 다닐수록 뒤로 가세요. 왜 자꾸 앞에 전면에 나섭니까? 뒤에서 리더하는 리더십이 진짜예요. 앞에는 저 혼자서 있어도 충분합니다. 왜 깃발이 두 개, 세 개 돼야 됩니까? 깃발은 한 개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요,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냥 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가 가다 보면 하나 둘씩 빠지잖아. 그 사람들 데리고 오면 돼요. 나를 따르라. 그게 다섯 사람이, 장로가 다섯이면 다섯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 저기 계세요, 예수님 저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아니 예수님 저 오른쪽 동쪽으로 갔다는데, 아니 나는 서쪽으로 간 것 같은데요, 이러면 어떡하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저항심,
죄벌 이런 것들은요 은혜만이 이걸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은혜만이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저항심들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표출되기도 하고 교회에도 표출이 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왜 오늘 기도로 마쳤다고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되더라. 그래서 죄의 유전으로 하와가 하나님께 대항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죠? 주권. 그래서 시편 2편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심판. 그 주권,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야, 열 왕들이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모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항하자. 뭘 대항하자는 거예요? 초림을 대항하자. 재림을 대항하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초림을 대항하고, 재림을 대항하자. 재림 때 엄청나게 대항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다 악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결국에는 목적 자체가 영적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세상은 도덕적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영적이니까 그 영적으로 대항하려고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성도들을 대항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뭐가 쑥 들어와?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느냐? 주를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항상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만이 우리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하와의 범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와는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사단의 말을 듣고 자신이 지금까지 정해왔던 금기를 깨지요. 네, 사단은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 모를 때도 많아 그죠? 내 속에 내가 지금 뭘 갈망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잡혀가. 근데 나는 그거에 무엇이 나를 잡아가는지 몰라도 대략 목사님과 사모님은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목자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 문제는 나중에 이렇게 확장돼 나갈 거고 이 문제는 이렇게 당신에게 큰 문제를 가져다 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단이 딱 교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아 그러면 걱정되죠. 아,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말을 해도 안 받아들여. 주여, 위기 상황을 만났습니다. 긴급 기도 제목. 이게 긴급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 사기 맞았어요. 이게 긴급 기도 제목 같죠. 사기 맞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긴급 기도 제목이 그 뒷면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죄벌이 있어요. 다윗은 다윗이 죄가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죄성,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던 것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 그걸 갈망했어요.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이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시편 36편을 하는 내내 37편도 성격이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려두시는 거구나. 혹 나에게도 이렇게 악이 침범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주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